국내 재테크 시장의 양대 축은 바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각종 부동산 관련 지표가 주춤하자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논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이탈 자금이 들어오느냐 이 관건 여부가 1월 효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은 이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증시가 여전히 좀 산타랠리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살펴볼까요? 지난 주말에 증시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네. 반면에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들이 떨어져서 그런지 부동산에 관련해서 오늘 6시 4시 반대에도 정강 게스트께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의 미국 지표가 내년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전망을 예. 해주셨습니다는 그렇죠. 시청자분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대목이 더 큰 관심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증시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부동산의 이탈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 향후에 주가 전망을 흐를 때 낙관론을 부추기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일단은 저도 이제 사실 이 대목은 새롭게 알았던 사실인데요. 우리가 산타랠리 하면 보통 기간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냐 아니면 연말까지냐 하는 대목인데요. 최근에 거론되는 것은 연말까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브 전 미국 시장으로 23일까지죠. 직전에 3거래일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 4거래일은 하락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3일간의 반등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느냐 이 여부가 월가에서 산타랠리와 관련해서 시간상으로 길게 보면 이 여부가 지금 최대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건은 상당히 좀 좋죠. 그래서 지금의 장세를 볼 때 일종의 기본 전제가 되는 오미크론 공포 문제는 많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예요. 확진자 수는 많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완충시킬 수 있는 또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좀 형성되고 있죠. 가장 큰 것이 역시 미국이 재봉쇄 체제로 가느냐 하는 이 여부인데요.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담화를 통해서 재봉쇄 체제에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23일까지 그 이전서부터 3일간 반등에 가장 큰 요인을 작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아마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FDA라든가 FDA에서 파이저라든가 머크의 먹는 치료제 이 부분이 23일에는 장이 끝날 때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사실 연말까지 산타랠리라든가 내년도에 1월 달에 1월 효과를 좌우하는 큰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23일 방송에 오미크론과 관련된 상징성이 큰 것과 남아공과 그다음에 영국에서 경증 보고서가 발표했다는 것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일에 결국은 마감의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머지 나스닥 지수라든가 S&P도 사상 최고치에 좀 육박한 상황인데요. 올해의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20% 이상 상승했습니다는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끝날 것이냐 하는 이 대목도 새롭게 연말 일주일 남은 이런 장소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힘을 얻으면서 한국 증시에서도 삼성전자가 8만 원 그리고 코스피도 3천 선을 다시 재탈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증시 영향이 컸죠. 국내보다도.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문제 함께 사실 종목별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코스피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삼성전자가 8만 원을 회복했죠. 그렇죠. 지금 8만 500원까지 이렇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6만 원대에 지니퍼는 7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굉장히 한 3% 정도 이렇게 올라서 동학개미 분들이 물론 연체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는 그러나 다양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스피도 3천선이 재탈환됐죠. 지금 이렇게 3,010까지 이렇게 탈환되는데요.
근데 주간 단위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했지만 코스피가 지난주 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간 단위는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마찬가지로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보다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산타를 최소한 어렵게 하지 않았던 이 국면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렇게 우리 그 국내 증시의 모습이 다리 보였습니다. 앞서도 그 정인설 특파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연말까지 우리나 이렇게 그 미국의 증시에 미칠 만한 그 특별한 큰 일정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미 증시 모습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 전문가들이 내년 전망에 앞서 올해 결산할 때 보면 코스피가 올해 그 최고치가 한 3,200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 코스피가 4,100까지 그 나왔던 이런 시점인데요. 지금 3,015 정도 이렇게 간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과 달리 올해 그 사상 최고치로 이게 그 우리 국내 증시가 마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시각대로 전문가들이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미국과 한국 증시에 1월 효과가 올 것인가 논쟁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네.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산타랠리보다는 네. 미국이 사실 미국에서 1월 효과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대통령에서 지난 그 한 지금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보는 기간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이 꿍짝궁합이다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란 대통령으로 1위로 꼽았는데 반해서 네. 그때 환상적 콤비를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그 낮아졌죠. 꼴찌를 기록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저도 여론조사에 한번 많이 그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는 나름대로 그 표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샘플링 에러, 넌 샘플링 에러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는 그러나 일자란 대통령 1위 오바락 오바마 꼴찌 이거는 사실 그 자체로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전을 그렇게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1월 효과 때 내년 1월 20일 날 취임 1주년 앞두고 여러 가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을 좀 많이 모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월가에서 산타릴리보다 일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해서 더 큰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은 일단 올해를 되면서 마지막에 그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악재는 거의 그 털어버리고 가는 거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연방부채 문제 한도 디폴트 우려 이제 완화됐고요. 조 맨친의 이렇게 BB 액트, 국가재건법 액트는 이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내년 그 취임 1주년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대타협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월가의 그 지배적 시각이고 이런 시각대로 좀 시장이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그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미 국민 간의 대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이 앞서 그 전해드렸다시피 인플레 관련된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미국의 증시가 상승세를 탔을 때 이것을 꺾일 수 있는 요인, 그다음에 1월 효과를 그 가능성을 낮추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이렇게 미국 내부적으로 내지는 사실 나라 밖쪽으로 악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미국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실 그렇게 큰 악재는 없는 상태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대외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이 지정학적 문제죠. 지정학적 본래 문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보이고요. 세계 3대 평가니라든가 그다음에 MSCI제 같은 글로벌 자금액 가이드 역할을 하는 벤치마크 지수에서 지정학적 위험의 비중은 금융위기에 상당히 낮춰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 자체가 증시 악재로 작용한 가능성은 이전보다 많이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푸틴이 이렇게 사실 우크라이나를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하는 측면은 푸틴이 재정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러시아가.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가스롬 통해서 유럽의 그 가스를 차단하는 이런 측면에서 재정 문제가 굉장히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선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이게 우크라이나의 전쟁 재발 이런 가능성에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는 그 차제가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터키라든가 칠레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위기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한 나라의 그 대통령 문제입니다.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 그 다음에 칠레는 35세의 새로운 이런 그 젊은 그 대통령,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국부적 성격에 그치지 않겠느냐. 오히려 여기 터키라든가 칠레에서 자금이, 캐리 자금이 미국 쪽으로 오면 미국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산타렐리에서 1월 효과가 미국에서 기대되는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행국께서 올해는 뭐 산타렐리 국내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는 내년에 나타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우리도 대선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대선의 공약이 정치라든가 경제에 그렇게 임팩트를 주지 못하거든요. 네. 개인적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증시의 1월 효과 여부는 삼성전자 주가 추이에 의해서 이 또한 필라델베 반도체 지수라든가 마이크론 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삼성제 주가 모습이 결국은 한국 증시의 1월 효과를 좌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월가의 시각이 다를 보이겠습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초에 1월 효과를 기대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채권 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인가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던데요. 이 점이 이제 가장 주목되죠. 왜냐하면 12월 달에 FOMC에서 결정됐던 급진적인 축소 전략, 네. 예를 들어서 매월 150에서 300억 테이퍼링 규모를 그 확대시키고 금리 부분은 이제 사실 그 내년 5월, 6월 달 이렇게 예상됩니다는 이런 출구 전략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1월 효과 여부는 이런 그 출구 전략 추진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 증시로 소위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올해 나왔죠. 올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최대 아마 손실을 기록했을 겁니다. 올해 채권 가격과 금리 간에는 것은 거꾸로 간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지금 그 추세적으로 보면 올해 그 맨 처음에 올해 그 연초에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0.9%대에서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1.50 정도 나왔으니까 그동안 그 채권 가격은 그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 그룹 바클레이스가 하는 세계 채권 가격 지수 보면 올해 4.5% 정도 채권에 투자했다면 손실을 기록한 건 나오거든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9년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움 사건 발생 이후에 채권 투자가 그 위에 그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채권의 손실이 그때 한 5% 정도 났는데요. 그 이후로 22년 만에 올해 채권 투자에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건 연초부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올해 채권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드렸는데요.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모든 자산 중에서 달러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손실을 기록했죠. 이 또한 그 한국경제TV에서 지적해드린 사항이고요. 원달러 환율만 하더라도 작년에 1285원에서 올해 연초에 1082원으로 달러당 200원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는 되돌린 과정에서 이것이 1190원대로 오히려 달러 투자하신 또 달러 베이스로 해서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이런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는 작년에는 달러 투자가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는 채권 투자가 최대 손실을 기록하는데요. 이거는 뭐 연말에 한 번 정도는 올해의 그 증시라든가 재테크 시장을 되돌림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식과 채권은 트레이더 관계이니까 채권 가격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결국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미국 증시에서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권의 투자 손실에 따라서 이탈된 자금이 증시 쪽으로 오는 레일 로테이션 현상에 월가선 머니 무브 현상. 이 머니 무브 현상은 주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이 채권 쪽으로 재입된다 하는 측면에서 아까 S&P가 내년에 주가가 올해보다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 물론 상승폭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되어 있습니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내년에도 사실 증시가 강세 면 특히 미국 경영에서는 여전히 강세 국면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인터마켓 시장 간에 채권 시장에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그 가능성은 더 높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내년 이민년 첫해 첫 달인 첫 달에 1월 효과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하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 달렸기 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국내 증시는 안정을 찾고 있지만 각종 부동산 지표들을 보면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모든 그 부동산 관련된 가격 지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부동산 하면 오르는 이런 모습만 보이다가 최근에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는 가격 하락폭을 놓고 내년에 그 집값 전망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증시 모두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과 주식과 자금, 인터마켓 간 자금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내년도의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그 밝히진 않겠습니다. 서울대의 그 한 교수가 사실 강남 집값이 내년에 한 17% 정도 급락할 것이다. 이거는 2016년에 그때 당시에 시중은행 이렇게 은행장들이 5대 시중은행장들이 다음 연도 2017년에 현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에 15% 정도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가 맞물려서 17% 정도 떨어진다 하니까 굉장히 좀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전 앵커 얼굴도 좀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굉장히 좀 가격의 저 예측이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 내년에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대책 세미나 보면 네. 민간 예측 기관들 또 민간의 전문 기관들은 내년 대선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했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내년에 특히 내년에 그 출범하는 신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최대 한국 경제 리스크다 해서 경고했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금융안정보호에서 취약성 지수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얘기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성, 금융취약성 지수 할 때는 부동산 부분도 하나의 섹터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취약성 지수는 역대 최고치, 이게 100인데요. 100 이상이 이렇게 0에서 100 정도입니다. 100 여기 딱 해서 최고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Z스코어라고 해서 이 장기 추세선을 얼만큼 이탈하느냐. 물론 이제 지금은 부동산 버블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에서 위쪽으로 벗어나는 거죠. Z스코어 지수로 이렇게 볼 때는 장기 추세는 큰 폭으로 이렇게 벗어나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 버블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국은행의 부동산 버블의 최대 리스크 경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 부동산 관련된 가격 지수 떨어져,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엇갈리는 이런 시각이 나오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의 해묵은 불패론이냐, 그다음에 필패론이냐 이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 불패론과 필패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먼저 불패론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불패론 하면 이 문제는 뭐 다들 시청자분이 아시기 위해서 뒤쪽 부분에 결론을 맺기 위해서 잠시 좀 오랜만에 들어보시니까 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남의 불패론을 주장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가 1993년 이후서부터 서울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울이 아파트 공화국이다. 아파트의 이제 기형적인 주거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이걸 근거를 세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뭐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지수 자체의 정확성보다는 굉장히 빠른 추세로 그만큼 실수요가 되기 때문에 빠른 추세로 이렇게 아파트 주거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13%대에서 지금 2021년 상반기에 68%대니까 그만큼 강남의 여러분 들어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실수요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맡고 계시는 아주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이계호 PD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그 아파트 가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 지역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가 한 3년, 7년 전인가요? 그 말씀을 7년 전이라고 7년 전 아파트를 사지 않았으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아주 극단적 표현을 썼습니다는 제가
방송과 네. 관계상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부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이 동학개미, 코인개미에서 주식과 그다음에 코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여전히 아파트가 가장 유한 재테크산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레리 줄레제는 이게 실수 위주의 아파트 위주의 한국의 기형적인 이런 그 주거 문화가 깨지지 않으면 강남 지역은 이렇게 최근에 그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불패 깨지 않는다 불패론이다 하는 것이 바레리 줄레제의 이렇게 한국의 강남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전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다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투자 수단을 그렇죠? 하고 예, 결국은 있는 게 네. 동학개미라든가 코인개미들도 돈을 버실 때는 우선적으로 아마 집을 사시는 거로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패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반면에 필패론은 무엇입니까? 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이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일본 경제 애널리스트인 다츠키 마코토가 주장했습니다. 이건 이제 인구 통계학 관점에서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한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다. 그리고 이걸 결점을 해서 오히려 아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출산 공동화 문제를 이렇게 보면 실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 근거로 들었던 것이 1980년대, 90년대 넘으면서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의 일본의 강남이 도코 세타쿠가유라는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가장 많이 폭락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할 때 2006년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공교롭게도 해리 더터의 버블론이 한국의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끌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관점이 굉장히 이때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강남 집값을 비롯해서 수도권 또 한국의 집값을 그 전망할 때 대부분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안 떨어지고 있습니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인구 통제학적 관점이 설득력을 많이 잃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불패냐 아니면 필패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부동산값 예측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인구 통계학적 기법이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 해리 덴터도 이렇게 그 2005년에 버블론을 얘기할 때 인구 통제학 관점으로 미국의 자산시장,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이렇게 봤던 시각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와 지금과는 좀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 통제학 관점이 이 자산 계층을 보통 30에서 65세 내지는 길게 보면 18세에서 65세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는 10년 후가 나온 2015년에는 핵심 자산 계층으로 봤습니다. 핵심 자산의 계층이 뭐냐 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캐시플로우가 가장 좋은 45에서 49세. 그래서 30에서 65세까지 이렇게 계층해서 더 세분화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5에서 49세 핵심 계층을 볼 때는 한국은 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한 가구에 한 자녀 낳기 운동, 이 저출산 운동이 전개됐었거든요. 네. 그런 것이 기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이 핵심 자산 계층이 급감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강남의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해리 덴터의 2015년 네, 나왔던 소위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자산 시장을 분석한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이론도 굉장히 설득력이 이렇게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올해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는 작년에 중국의 인구 절벽 얘기를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네. 실제로 이제 증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조금 증가한 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미국도 지금 인구 증가율이 올해 코로나에 대한 사망자 수가 아주 급증한 계기로 자연사가 아니라 급증한 계기로 인구 증가율이 제로가 됐습니다. 한국도 지금 저출산 문제는 더 악화됐고요. 고령화 문제는 빠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 인구 통계학 관점에서 향후의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설득력을 얻고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맞는다면 강남에 이렇게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하는 필패론이 된다 네. 하는 이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는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지금부터 결론을 자 강남 필패론, 강남 불패론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전 앵커한테 강남 필패론, 강남 불패론 결론을 맺기 전에 어느 쪽으로 갈 거로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글쎄요. 네. 이야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혹시나 전 앵커가 사시고 계는 지역을 알 때에는 방송 관계상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경제 식견으로 보면 강남 필패론, 강남 불패론에 충분히 나름대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이런 경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전 앵커인데 방송 관계상 그런 측면에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네. 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걸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 덴트의 주장까지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해리 덴트는 그 나라의 사실 그 인구 통계학적 관점은 그 나라의 인구만 가지고 인구 구성만 가지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사람이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인슈레이션 절연 때문에 사람 이동이 제한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국가 간의 이동이 이렇게 큰 것은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레미 세겔이 해리 덴트의 인구 통계학 관점을 반박한 것이 글로벌 솔루션, 글로벌 해법입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생산함수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Y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계가 하나니까 저 한 나라 입장에선 저 인구에 해당되는 노동이 부족하더라도 밖에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강남이라든가 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마치 강남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기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 중국 유커라든가 이런 측면은 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사실 그 제약이 없거든요. 규제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그 실수요적인 측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투기적 소지로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의미. 그거 똑같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그 나라 갖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 구성상의 한계를 글로벌 해법을 통해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완한다 하는 측면이 해리 던터라든가 그 이전에 사실 강남의 그 필패론을 얘기했던 인구 통계학 관점이 갖고 있는 한계다 이렇게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1가구의 4인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1인 1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원님께서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자기 집을 산다. 이런 측면은 인구 구성상에 갖고 있는 한계를 다른 측면에서 보완하는 거거든요. 주거 형태가 변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인구 통계학적 관점이 지금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내년에 강남 아파트 가격을 비롯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여건상으로 보면은 내년에 유동성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내년에 집값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내년에 집값이 17% 정도 강남 지역에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자 정책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정책적 요인은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BOK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그래서 돈을 줄여가는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한국에 보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3월 달에 그 대선을 거쳐서 그것이 이재명 정부니 아니면 윤석열 정부니 이렇게 새 정부가 가지고 출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 새 정부의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측면인데요.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집값은 대부분 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되겠습니다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보는 시각도 반탈이 보이겠습니다. 이건 개인적 견해는 아니다. 더보다 저보다 훌륭한 전문가들의 결론이고 예측기관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의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내년에 2에서 3% 정도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될 거로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상승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현 그 정책 당국도 수도권의 집값이 5.1%, 전국 집값이 3.5%를 전제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의 보험은 미국과 달리 미국은 채권에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한국 부동산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이런 그 내년 집값을 볼 때 상승에 이어진다면 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미국 주식이라든가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ETF 상품들 이런 것이 국내보다는 다소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들이 여기에 전제돼서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이런 효과를 결정지에 그레이트 로테이션,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이탈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